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옷차림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금요일인 21일은 때 아닌 고온현상이 물러나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는 계속될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체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봄 기온이 짙어도 옷을 고르기가 참 까다로운 날씨입니다. 따스한 햇빛이 한낮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려주겠으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결은 서늘하겠습니다. 기온은 전일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하루 사이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경북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 11도, 안동 12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경주 17도, 대구와 문경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부터 4월 24일 월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은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4월 25일 화요일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부터 4월 26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6도에서 8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예년 이맘때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4월 25일 화요일부터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이 2.0m에서 4.0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한때 미세먼지가 머물 걸로 보여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